어쨌든 넓은 Lim's Diary. 와 진짜 예뻐. 내 차에다 갖다 놓고 차에 먼지 많이 쌓이니까. 근데 맞나? 먼지 털이가? 점점 더 이런 우디한 향이 좋더라고요. 할 일 있었는데 그분한테 드렸는데 케이스. 오 너무 예뻐. 일본에서 온 애들도 있고 체코에서 온 애들도 있고. 오디크 쇼룸에 놀러 왔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매장에 와서 보면 또 다르잖아요. 들어가 보실까요? 전 집에서는 화이트 인테리어, 화이트 톤으로 다 맞췄는데 이번 새 집에서는 우리가 좀 나무 톤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좀 라탄 소재 아니면 그냥 나무, 원목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맞췄죠. 원을 추천해 한다고 하면 전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여기에 막 화장품들 올려놓고 This is my absolute favorite. 아, 우리 또 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진 식탁은 일단 다 패스했어요.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둥글한 쉐이프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거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손 다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스토리지. 일단 수납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이건 어떻게 여는 거죠? 아, 그냥 이렇게 열면 되네. 이렇게 닫으면 또 인테리어로 스텝 담비 펫 스텝 펫 스텝 강아지들 올라올 때 와 강아지들 호강하네요. 너무 예뻐. 저희가 사용하던 침대가 되게 좀 각지고 딱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다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침대 프레임 바꾸고 나서 그 걱정이 아예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쿠션? 재질? 로 돼 있어.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약간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같다. 되게 프라이빗하고 뭔가 라운지에 있으면 되게 프라이빗한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 들었어요. 여기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 육아하고 지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나만의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필요하고 그럴 때 잠들고. 와, 짱 편해. 괜히 온 김에 우리 집에 있는 것들도 마치 랜선 집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손금은 처음 봐요. 이렇게 자세히. 오. 와, 50억? 마세라티? 웬일이야. 차 저기 있어. 찐 행복. 요, look at that. 와. 멋있겠다. 오케이,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해서 갈게요. 근데 빈티지 샵이에요. 오, 대단. 예전에는 옐로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옐로가 그렇게 좋아요. 박지윤의 환상 알아요? 몰라요? 어, 채녀. 채녀? 맛있는 걸.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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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몰라 결국엔